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행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초점은 내가 행복의 근원을 정말 주님께 두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 나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환경 여건이 다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난히 불행을 주는 사람과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그렇게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감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정 안에 또는 일터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해요. 오늘 작정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도 잘하고 주님도 만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소서. 진심으로 그분을 축복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주셨나요? 따져도 그 다음에 가서 따져요. 여러분 잘 아는 로렌스 수사,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수도원에 밥하는 수산,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식탁 청소하고 그랬던 수산인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적인 일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니까. 지푸라기 하나 바닥에 떨어진 거 짚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복하게 주신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눈도 뜨이고 실제로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